젊은 한국 여인의 도자기 상입니다. 1900년에 열린 파리 만국박람회에 소개된 건데요. 플랭드 플랑시가 세운 한국관에서 판매되는 겁니다. 꼴랭드 플랑시는 조각가로부터 이 한국의 여인상을 선물받았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이 조각상을 간직했다. 그 마음이 바로 리진을 향한 것은 아니었을까. 프랑댕은 어느 날 우아한 파리의 여인처럼 차려입은 리진을 보게 된다. Rappelé en Europe presque au même moment. 머자나 그 대리공사는 발령을 받아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 젊은 한국 여인의 지적인 품성에 나날이 반해가던 대리공사는 차마 그녀와 헤어지지 못하고 결국 그녀를 데리고 가게 된다. 마침내 꼴랭드 플랑시는 리진과 함께 프랑스로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할 것임을 밝힌다. 그는 리진이 한국의 여신 같은 존재며 파리에서도 천사처럼 대우받을 것이라 말한다. 리진은 말 없이 꼴랭드 플랑시의 결정에 따랐다. 그녀의 운명이 달라지는 순간이었다. 1891년 리진은 한국을 떠난다. 40일간의 항해 끝에 리진은 마침내 지구 반대편의 낯선 나라 프랑스에 도착했다. 지금이야 해외여행도 자유롭고 국내에서도 외국인을 접할 기회가 많지만 리진이 떠날 당시는 조선이 서양의 문을 연 지 불과 10년도 안 된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조선인들에게 서양이란 나라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 낯선 세계였고 더구나 서양 사람을 처음 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서양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꼴랭드 플랑시가 조선에 부임한 1888년에도 서양 사람들이 아이들을 납치해서 팔아먹는다거나 심지어 잡아먹는다는 소문까지 돌았고 겁에 질린 주민들이 외국인을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때 프랑스로 떠나야 했던 조선의 무희 리진. 파리로 간 그녀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1893년 5월 4일, 리진과 꼴랭드 플랑시는 마르세유에서 파리로 가는 기차를 탄다. 당시 프랑스는 나라 전체로 철로가 뻗어 있어 기차가 다니지 않는 곳이 거의 없었다. 난생 처음 기차에 몸을 실었던 리진. 그녀의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 기차는 미래로 질주하는 서구 사회의 꿈과 열망을 싣고 있었다. 그 변화의 한복판에 있었던 프랑스 파리. 이곳이 바로 리진이 만난 신세계였다. 당시 파리는 화려한 시대라 불리며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다. 문화와 예술이 꽃피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다. 리진의 눈에 비친 파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유학생으로 그녀보다 먼저 이곳에 왔던 유길주는 이렇게 말했다. 시내에는 누대와 시장이 바둑판처럼 즐비하고 연못과 정원이 별자리처럼 흩어져 있는데 도로의 정초함과 가옥의 화려함이 세계에 으뜸이다.
런던처럼 웅장하거나 뉴욕처럼 부유한 도시도 파리에는 사흘 거리쯤 뒤떨어진다. 파리 7구역의 바빌론가. 리진과 꼴랭드 플랑시의 파리 생활은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이 살았던 58번지. 프랑스 외교관과 조선 무희의 신분으로 만난 두 사람. 그러나 둘은 행복했다. 꼴랭드 플랑시는 미리 약속했던 대로 리진과 결혼을 했고 그녀를 아내로 맞았다. 파리는 리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리진에게는 새로운 충격이었다. 리진의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몽마르쉐 백화점. 프랑스 최초의 백화점으로 당시 파리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었다. 백화점은 빠르게 성장하는 자본주의의 상징이었다. 유럽의 수도로 문명의 첨단을 달리던 파리에는 대형 백화점들이 앞다투어 들어섰다. 파리는 대형 백화점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봉마르쉐, 생마리텐, 프랭탕, 갈레리 라파예트와 같은 대형 백화점은 당대 건축 양식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는데 바로 아르누보라는 건축 양식입니다. 백화점들은 성당의 건축 양식을 모방하여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사치스러운 상품들을 판매했는데 말하자면 여성 패션 잡화 용품들이죠. 파리는 정말 사치스럽고 즐거움이 넘치는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눈부신 물질 문명과 더불어 리진을 더욱 깨우친 것은 파리의 지성이었다. 남편이 꼴랭드 플랑시는 가정교사를 들여 리진이 불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매우 빨리 배웠으며 그 적응 능력에 교사들도 감탄할 정도였다. 언어는 지식의 통로였다. 리진은 불어를 통해 프랑스적 가치들을 접해 나갔다. 특히 그녀를 감명시킨 것은 기독교였다. 리진의 집 가까이에 있는 파리 외방전교회. 이 교회의 소임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여기가 순교자의 방입니다. 프랑스인 신부와 한국인 신부의 사진이 있군요. 이곳에서 파견된 많은 신부들이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펼쳤다.